해가 밝으면서 새롭게 대하시는 형제들에게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반가움과 고마운 생각이 앞섭니다. 시작이 없는 저 먼 세상에서부터 제각기 출발이 달랐고 수행이 달랐고 나는 곳이 달랐을 텐데 금생에는 같은 인연 만나서 불복 가운데 믿음을 내고 같은 도량, 같은 부처님, 같은 수행하는 형제가 되어서 한자리를 맡게 되고 이 한 해를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형제가 됐다고 하는 것 반갑고 대견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닌 호법 발언하는 날입니다. 호법은 부처님의 참으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겁니다. 몇 번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처님, 부처님의 사업 그것은 바로 내 것이다, 내 사업이다, 내 집안일이다. 나와 부처님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부처님 집안의 일을 내 일로 알고 원을 세워서 행하자는 하는 불자가 호법 바른 불자입니다. 이 뜻을 내시는 분들은 참 성숙한 불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선택된 분들만 모여서 이 법회를 갖게 돼서 더욱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디 이 한 해가 이그러짐 없는 만월처럼 가득한 소망 다 바르게 세우시고 그 안에 넘쳐나도록 소망을 가득 채우는 그리고 밝고 보람찬 기쁨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여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 불광에서 이 허법 발언이야말로 참으로 불법에 큰일을 하는 길이다. 우리 형제들이 가만히 앉아서 깊이 마음을 쉬고 생각하실 때 안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그 목소리, 진정한 생명의 바람, 그것을 이 허법이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모든 생각을 다 놔버리고 근원적인 그 바람이라고 하면은 이 호법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을 배워서 깨달아서 내 생명 가운데 진리의 태양이 부처님의 은혜의 태양이 빛나고 있다. 내 생명 이것은 부원부의 생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큰 위대한 생명이다. 이것을 깨닫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바뀌어가는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지고 성공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받은 이웃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기뻐지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웃과 이웃 다시 이웃 서로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리 광명을 깨닫고 자기 생명 속에 빛나는 부처님의 의실력을 깨닫고 그래서 그 실력을 써서 그 생활과 그 시대가 함께 밝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들 이것은 불자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지는 소망입니다. 내가 밝고 온 우리 모든 사람들 일체 중생이 다 밝아졌으면 전법의 완성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바람은 이 전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환경, 이 국토, 여기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온갖 체제 이것을 불법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고 있어서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행동해서 내 결과를 거둡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정말 내 힘만 가지고 되는가? 내 주변은 수많은 얼룩진 일들이 있습니다. 거칠은 바람도 있습니다. 사회가 거칠고 사회가 어둡고 사회가 참 힘들게 돼갈 때 나 혼자 밝은 등불을 가지고 내가 이게 지켜간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 사회, 이 국토, 이 체제, 이 조직, 이 제도가 불법으로 바뀌어요. 불법은 형제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참되게 인간답게 키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적으로 야심 충족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극복해서 얻어지는 그 성공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해서 모두가 진실을 완성해서 서로가 손잡고 함께 따뜻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성장하는 이러한 기쁨, 인간의 완성. 불법은 이 인간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완성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라. 이 제도, 이 사회가 이러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제도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그릇된 사상을 강조하고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은 육체다, 인간은 동물이다 해가지고 인간은 그 타락한 사상을 집어넣고 그거에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이 세상에 그런 것이 가득 물결치고 있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나 혼자 가슴에 진리의 등불을 안고 지키고 살 것인가?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쁜 환경, 나쁜 사상, 나쁜 조류, 나쁜 조건들, 나쁜 제도들, 나쁜 환경들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등불을 키우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사회, 이 환경, 이 제도, 이 체제, 이 국가 제도 가운데 이 수많은 악적 요소가 그대로 내버려 두어가지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진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전법의 또 한 가지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상대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제도, 이 국토, 이 세계에다가 진리의 질서를 싱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치다, 경제다, 문화다, 사회다, 교육이다, 사상이다 그 일체 모든 것이 진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인간 생명을 고귀하게 아름답게 참으로 기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를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제도로 되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에 거역해가지고 자기 등불을 지켜가라 하는 것 순교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나 순교적인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지켜갈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가물가물 불 붙었다가도 얼마 있다가는 훅 꺼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환경 조건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불법은 이런 환경 조건에 정말 올바른 환경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제도, 정치 체제, 사회적인 모든 요건들 이것이 진실로 인간의 고귀하고 가치 있고 값 있는 인간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한 것은 30대입니다. 불법의 믿음을 조그맣이 알고 절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절에 참선 좀 해라. 참선 구경을 하는 것이 사내 자식이 한 번에 쓸만한 것이니까 한번 구경하라고 누가 권하는 분이 계셔서 그때 사정 있고 해서 한 석 달 예정으로 참선방 구경한다고 선방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나갈 거 먹을 발견 못해가지고 헤매다 보니까 인간이 한 40년 됐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느낀 게 그거예요. 이 불법이 불법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특수층의 그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인간 생명을 키우는 가르침이다. 인간 개개인의 생명을 가르침이다. 이것을 맨 먼저 눈에 띄어지더군요. 거기에는 인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완성시키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절대 가치가 없다라고. 절대 가치는 인간의 완성에 있다고. 두 번째, 이 진리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성시킨다고 하지만은 이 완성시키는 근본 진리가 단순한 그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주관과 객관을 완전히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다.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이 절대적인 진리 이것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일단 논리적인 사유 가운데 집어넣는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규명하는 겁니다. 불법의 절대적인 진리를 존재론적으로 규명해서 존재론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서 체제의 그 윤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의한 국가 질서의 확립이라든가 사회 제도의 변혁이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의 원리가 불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계산이 나오더라고. 저는 30대 초기에 그 생각이 아주 미쳐버렸어요. 참선하겠다고 선방에 왔다가 그걸 본 후에는 참 놀랐어요. 선방에 참선하러 왔을 때는 책 읽는 거 보고 다 팽개쳐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라고 가려고 했던 PNG질 하나 가지고 가라고 누가 가르쳐줘서 그리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버렸던 것 가운데서 새 길이 열리더라고. 여기 우리 많은 형제들이 계시지만은 형제들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전과 개의 문제, 개의 완성과 전체의 완성, 이 두 문제가 그전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법의 문제가 와서 그 문제 극복이 오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종국적인 해결은 내가 설빵해서 참선이나 되게 해야겠다는 결론으로 삼성길로 그냥 접어들고 그때 생각했던 걸 다 접어놓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생각들을 후생이나 어느 미래에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덮어놓고 살았는데 제가 선빠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종단 관계 일로 거리로 뛰어나왔고 거리에 나오다 보다가 또 어째서 병이 나고 병이 나가지고 오가지도 못하고 종로 뒷골목거리에 오프레이스 살다 보니까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결국 이제 제가 산중에 숲속에서 살 제가 거리에 사람의 숲속으로 나와버렸어요. 불과 형제들, 여러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형제들과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슴에게 진리의 등불을 달아주고 이 세계를 밝혀서 궁극적인 부처님의 그 원이 실현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체제, 이 사회, 이 제도 인간을 키울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겠다는 겁니다. 이 길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본 바에는 아직 사회과학을 전문의를 하는 사람들, 학자들 가운데서 여기에 손댄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최근 와서 그쪽 방면에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제기합니다. 한때는 혼자 그야말로 메아리 없는 골짜기 가서 독백을 하듯이 혼자 뛰들다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덮어놨었는데 요새 와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생각이 또 나요. 내가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등불에 불타는 사람이 돼야 하겠고 그 등불을 지켜주는 사회 제도가 돼야겠다 이거예요. 반야바라밀의 그물이 이 국토에 처질 경우에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마땅히 바르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진리대로 살게 되는 거라. 자, 우리 형님들 새해에 정말 둥그란 꿈 가득하셔서 영무진 열매 착실하게 여물기를 기원하는 이 시간에 저는 저 자신의 얘기를 너무 길게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형제들이 저와 더불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여기 등불이 있지만은 불을 켜놨지만은 촛불을 켜놨지만은 아무리 큰 촛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바람이 부를 때 그 불이 얼마나 지탱할 것인가. 그 바람이 아니라 거꾸로 가스, 질소 같은 가스가 거기 차시면은 불이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을 막아줘야 합니다. 마땅히 이 불을 지키려면은 창을 달아서 바람을 막아주고 들쑤시면 잘 타도록 공기가 좀 맑아지고 산소리도 더 많이 공급해 줘서 불길이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참으로 지극히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절대가치, 궁극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깨닫고 또 하나는 사회 제도 모든 체제가 이 생명 이 가치가 참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바뀌어야 합니다. 악과 야심과 야망과 타락을 긍정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래야 살고 적당히 조절해야 산다고 하는 그랬던 사상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인간의 진실 가치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짓밟히고 말아요. 부처님은 이 인간들을 구해고 나오신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부처님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형제들도 그 뜻을 같이 해리라고 믿습니다. 호법은 이것을 이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불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은 수행을 해야 하고 포교장을 만들어야 하고 전법도량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전법사를 많이 양성해야 하고 전법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리들을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야중은 평화운동을 향해서 모든 일을 해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많은 전법요원들을 양성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철저한 바람일의 전법자가 다 돼야 합니다.
정해적인 바람의 불자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타오르고 이웃을 밝혀주는 그런 힘있는 불자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회, 이 국토, 이 체제, 이 세계에 정말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질서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하나하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바람의 연구소와 같은 보현 연구소와 같은 그러한 진실한 역사와 사회의 진리를 충만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소가 나와야 합니다. 그걸 해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등불을 조금이라도 지켜주는 기껏해 그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어요. 우리의 불가 가운데서 이 운동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진리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불광의 호법이 이 일을 해낼 거로 생각하고 지가 하지 못하더라도 필경의 불법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참으로 세계의 평화를 가꿀 수 있고 이 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깨달음의 신성을 제각기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